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상가자 여러분.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가 2020년 안에 끝났으면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이제 2020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죠? 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 이번 기회에 좀 여러분에게 반박 싶은 말씀은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손도 씻고 그렇게 해서 코로나를 예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손 씻는 거하고 마스크 쓰는 거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홀하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또 사랑하는 가족에게 예, 코로나를 전파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방에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행복하고 해피한 하루가 되기를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 이제 원래 11월 달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일정이 바빠서 지금 12월 이제 초인데 지금 이벤트 당첨 발표하겠습니다. 10월 이벤트고요. 11월 달에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41명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41명이고요. 네, 숫자 뽑기 하겠습니다. 두 개만. 사실. 오케이, 자, 오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두두두 기대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에게 입고 싶어 할까요? 오케이, 시작. 40번 나네요. 40번. 축하드립니다. 지금 첫 번째에서 두 번째. 40번 나왔습니다. 네, 이분 맞죠? 네, 맞습니다. 끝에서부터 하시니까 이거. 댓글 이번에 꼭 갖고 있습니다. 이벤트 당첨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전화번호가. 네, 010-6364. 잠시만요. 6364. 2710입니다. 710. 네. 710.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문자를, 그 댓글에 제가 글을 남겨놨으니까요. 이거 보시고 사장님에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사장님 시간을 잠깐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저는 빠질게. 네. 반갑습니다. 10월 달에 이 블랙 티닝을 받아가신 분의 사연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은 헤어 디자이너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가족분도 본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응모를 해주셔가지고 이 블랙 티닝을 받아가지고 아주 기쁘게 잘 사용하고 있다는 사연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 댓글은 미용인뿐만이 아니라 뭐 친지, 또 가족, 뭐 친구분들, 또 선후배분들도 얼마든지 응모해 주신다면 아주 더 행복한 기쁨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티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2월에 사은품은 이 양날 티닝입니다. 이 양날 티닝은 아무리 많은 모발을 이렇게 잡고 커트를 해도 부드럽게 커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상당히 양이 많죠? 자, 무식하게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네, 아주 부드럽게 빠집니다. 그리고 작업을 엄청 빨리 해도 스피드하게 해도 전혀 뜯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티닝은 역날로 써도 네, 뜯기지 않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거는 수성 원장님께서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2월에는 이 양날 티닝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 분에 한해서만 공급해 드리고 가격은 34만원에 파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이 제품이 가위나 티닝이나 이런 제품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사실. 근데 가족분들이 한해서 제가 사은품으로 아주 저렴하게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가족분들에게 이 사은품을 드리는 것이 저가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기를 거듭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티닝 한 지금 2주째 써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상에도 한 3개 정도, 2개인가 3개 올렸는데요. 근데 써보면 써볼수록 정말로 최근에 써본 티닝 중에 가장 만족도가 되게 높았어요. 그리고 그 좀 여러 자리를 좀 저렴한 가격으로 줬으면 좋겠지만 사장님도 경제적 사정 때문에 세 자루 한해서 가격 정말 저렴하게 드린다고 하니까 연락 주시면 잘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디자이너로서
이 가위를 썼을 때 되게 편해요. 왜냐면 그냥 정면, 옆면 이렇게 포인트 컷. 포인트 컷이라든지 여러 각도면에서 뜯긴 효과가 없고 약간 전체적인 라인이 좀 제가 썼을 때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 가위는 소프트한 느낌의 요술가위. 예전에 요술가위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발수가 많이 나갔잖아요. 근데 그 느낌에서 되게 소프트하게 나가요. 근데 두세 번 쳤을 때는 그 요술가위의 느낌이 좀 나고, 그래서 저는 좀 느낌이 되게 좋았던 가위예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느낌은 남자머리, 옆머리 싱글링 할 때 이렇게 라인감을 쳐서 형태를 많이 잡는 때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되게 좀 사용할 때 되게 자주 쓰고 있는 가위예요.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월에도 이벤트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1월 달에 그러면 발표하나요? 그렇죠. 네. 오늘 영상 이제 또 편집해서 저는 또 한 번 더 열심히 올려보겠습니다. 12월 달도 이벤트, 1월 달에 발표. 그렇죠. 네. 기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연락 많이 주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사장님이 방송이 점점 늘고 계세요. 네, 아주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벤트 꼭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 유익하고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